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오늘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,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현재 언론 환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. 김영주 교회협 총무는 현 정부 들어 국가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 관련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 보도마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총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과 언론인, 언론학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 담당 협력관 제도에 대해 시대 역행하는 언론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.